자, 바로 질문 받아보죠. 여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 지금 당장 100일 앞두고 계신 후배님들한테 여쭤볼게요. 하시겠어요? 질문? 예, 그 수험생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생각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가면 그냥 하시는데 정리를 굳이 하시겠다는 수험생이시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부끄러워요 그렇게? 그렇게 좋아요 저 누나가? 아니요? 자 질문 있으시면 있어요? 이 질문이 강성태 선생님께서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 질문인데 저는 다른 일반적인 고등학교 3학년처럼 막 1, 2, 3학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아니에요. 막 네네. 여러 가지 예체능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공부 쪽 뭐 체육 교육과를 목표로 하고 다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100일 남았잖아요. 네. 100일 남은 시점에서 저는 여태까지 해온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 막 수특 풀 때 저는 난 뭘 어떤 길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인터넷 수능 끝나고 막 수능 완성 다 풀고 있을 때 저는 이제 수특을 풀기 시작했어요. 네. 100일이 남은 이 시점에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너무 하이클래스 분들의 이런 강연을 들어도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 짜증났어요? 아니 짜증나기보다 네. 당장 지금 제가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 좋은 질문인데 왜요?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되게 멋있는데? 어깨도 넓고 뒤에는 브라질이라고 써있네요. 좋습니다. 어떻게 기초가 안 돼 있는 후배들이 참 많거든요. 여기 특히 여기 채팅창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후배님들이 굉장히 그 기초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단 한글이 안 돼. 귀엽다고 지금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기초가 지금 부족한 분들 많잖아요. 제가 상담할 때도 되게 기초가 많다고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뭐 먼저 시작해야 되나? 뭐 먼저 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기초적인 문제부터 푸는 거를 시작하는 걸 권유하는 게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학교 수업에서 하니까 그걸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풀 건 개념이 아니라 문제니까. 그래서 쉬운 문제를 풀면서 개념도 확인해 보고 그 개념을 안다면 그걸 문제에 적용시킬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보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수능특강 그 유제 같은 거 그 정도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개념을 공부하면서 쉬운 문제를 병행하라 이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초적인 문제, 유제 기본 문제 네. 그런 걸 거의 외워야 되나요?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돼요? 내가 그걸 막힘없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남들에게 그 문제를 당당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공부하시는 그 기본 문제 같은 거 지금 설명 가능할까요? 지금요?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지금. 안 된다고요? 왜 이렇게 당당해요? 근데 뭐 제가 이런 말하면 싫어할 거라고 아까 미리 말해줬는데요. 제가 수험생들 무지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 이거 언제 다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목을 졸라요. 이 많은 거 언제 다 하면서 정작 안 해요.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막 진짜 목이 뻐근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하신 대로 요 기본 문제 하나에만 진짜 올인해가지고 그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공부할 때는 진짜 잊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부를 하는 거라서 최대한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뭐 이제 대단한 뭐 문제나 뭐 어려운 문제나 그런 건 푸는 게 아니고 뭐 수특에서도 정말 기본이 되는 결국 그거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무슨 뭐 엄청나게 대단한 문제 좀 풀고 하는 거에 막 우왕좌왕하실 필요 없이 그냥 기초지만은 뭐 물론 과거에 착실하게 공부를 하셨다면은 뭐
덜 나이 없이 좋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 뭐 막 4점짜리 어려운 거 막 푼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막 동요돼가지고 내가 기초도 버린 채 막 기본 문제 너는 꺼져 하고 막 어려운 문제 4점짜리만 붙들고 있다고 실리고 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순서가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설명 바로 할 수 있겠죠? 네. 마이크를 대고 답변해 주세요. 네. 다음번에 올 거예요? 9월인가요? 네. 9월까지 될까요, 그게?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뭐 신청은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해주셨고요. 어떻게 할까요? 어느 쪽에서 또 질문을 받아볼까요? 이쪽? 네? 이쪽? 네. 아, 그래요. 자, 얘들아. 지금 좋아요. 그 니네 차례야. 자소서 쓰는 법을 아까 사실 왕중훈 씨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소서를 굉장히 공들여 쓰셨나 봐요. 지금 보니까 네. 현역을 실패한 주된 이유가 자소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빡세게 쓰셨길래 제가 그 네, 제가 글 쓰는 걸 되게 못해가지고 처음에 딱 써서 선생님께 보여드렸는데 선생님이도 이게 무슨 초등학교 일기 과제냐고 막 뭐라고 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울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 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매진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고등학생이 쓴 정도로 올렸던 것 같아요. 네. 아, 그게 고등학교 수준으로? 네. 드디어 한 달 동안 다 제끼고 자소서만 썼어요? 네, 너무 못하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네. 정시는 그렇게 잘 나온 편이 안 그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그렇게 잘 나온 게 아니었고 네. 내신은 어쨌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제 향상을 거듭해왔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네.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어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쓰는데 수시로 가야 되니까 네 너무 못 써가지고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그 좋아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자소서를 쓰는데 어떤 팁? 아 아까랑 똑같은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저도 막 교회상은 진짜 한 개도 없고요 교내상 뭐 몇 개 네. 있고 동아리 활동 조금 하고 그리고 그 진짜 조금 했어요 그리고 성적 올렸던 거 썼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활동에 쓸 때 뭐 내가 이만큼 잘했다 보다는 내가 느낀 게 많은 활동을 써야 그만큼 쓸 말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초등학교 일기 썼을 때 그 네. 일기 썼을 때 제가 이거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아. 근데 되게 못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네. 다음에 썼던 게 그 제가 봉사활동 동아리를 하면서 어떤 그 독거노인분 이제 가정 방문을 했었는데 그 할머니랑 이제 봉사활동 하면서 되게 느낀 게 진짜 많았어요. 뭐 그런 내용을 썼더니 뭐 선생님께서도 이제야 진정성이 좀 느껴지신다. 이제 이거를 다듬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소서를 쓸 때 내가 이만큼 잘했다. 내가 이런 성적이었는데 이만큼 올렸다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뭘 느꼈고 어떤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이런 걸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걸 강조하는 네. 게 더 좋은 자소서인 것 같아요. 근데 자소서 와이중 씨님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0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여학생들이 사실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잖아요. 네. 특히 수능을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경우에 또 더운 데다가 네. 이럴 때 체력 관리 어떻게 하면 좋나요? 특히 여학생들. 네. 저는 체력 관리를 밤이나 아침에 시간 조금 내서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을 매일 네. 하셨어요? 거의 매일 했어요. 하기 싫은 날, 너무너무 하기 싫은 날 빼고 많이 한 것도 아니고 10분에서 20분 사이 뭐 줄넘기를 하거나 뭐 산책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친구랑 얘기하면서 산책하면서 뭐 걸으면서 운동하고 뭐 스트레스도 풀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운동장 달리기도 하고. 반수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네, 반수 때도 그렇게 했어요. 운동을 쉬지 않고 하셨다는 거, 매일 했다는 게 보통 여학생들이 운동 안 하잖아요. 네, 안 하는데 뭔가
해야 될 것 같길래 제가 막 홍삼 이런 것도 되게 못 먹거든요. 맛 없어서 그래서 아, 체력. 그래요? 네. 아까 제가 홍삼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먹었어요. 예, 열심히 먹었습니다. 제가 미웠겠군요. 아니요. 아니었어요? 네. 좋습니다. 저 그러면 따로 건강 이런 뭐 음료 홍삼들 많이 먹고 하는데 그런 거 안 먹고. 네, 그런 거 하나도 운동하러만 됐다. 네. 오, 건강하셨나 봐요. 네. 예쁜데 건강하기까지 하시네요. 부러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바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 아 우리 또 아까 거침없는 리액션을 보여주신 우리 후배님께서 질문 어떻게 마이크 어디 갔죠? 아까 마인드 컨트롤 세 가지 말하셨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꿀팁. 네. 그 세 가지를 다 해도 공부가 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땐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 진짜로 안 하고 그냥 멍 때렸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렇게 생각을 해도 공부가 네. 안 되면은 그거는 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진짜 공부할 상황, 머리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진정한 휴식이 필요해. 뭐 생각 말고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멍을 때린다던가 아니면 저거 말고 도움이 됐던 게 친구들이랑 산책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여자라서 그런데 산책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 한 열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산책하면서 뭐 얘기도 하고 어쨌든 공부가 안 된다는 건 내가 고민이 있거나 뭔가 하기 싫은 뭐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친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테니까 그걸 얘기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하다 보면 뭐 시간 많이 보냈으니까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아, 그래서 다시 공부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랬던 네. 거네. 운동도 하고 동시에 네. 친구 막 뒷담화도 까고 그 진짜인가 봐요?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휴식할 때 좀 좋은 방법이 뭐가 있나요? 주로 산책 말고 또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그 산책 말고 좀 노는 거 같은데 막 그 예능 같은 거 짧게 보거나 그냥 남들 노는 것처럼 네. 놀았어요. 아 그런 것도 좀... 잠깐씩 봤다고요? 네. 지금 그 신민영 공신님이 반수하실 때 이제 학원 보통 다니잖아요. 네. 재수나 반수하거나 하면은 그게 어느 학원 그러니까 보면 좀 특이한 학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저 그쵸? 재수할 때는 기숙학원에 다녔는데 그걸 선택했던 이유가 기숙학원? 네. 기숙학원이요. 그 이제 들어가가지고 숙식 네. 같이 하면서 하는 네, 그런 네. 학원 네. 뭐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한 건데 제가 뭐 학교를 다니다 좀 다른 재수생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재종방 가면 제가 유혹에 너무 많이 흔들릴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숙학원을 선택했는데 거기서는 그 전자기기도 안 되고 딱히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잠깐 엄마 얼굴 보는 정도로 나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놀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서 그 한 달에 한 번 나갈 때 TV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그 학원 안에서는 진짜 너무 본생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정말 공부만 한 거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기숙학원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뭐 재수를 하거나 하면 뭐 그게 도움이 될까요? 진짜 공부하게 되나요? 그런데 가면 뭐 학부모님들도 그런 궁금증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게 어때요? 도움이 되나요? 그 기숙학원이라는 그런 환경이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엄마도 없고 나 혼자 다 해야 되고 오로지 친구들이랑 네. 선생님들이랑 있으니까 그게 힘들 것 같은데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네.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친구랑 트러블 생길 수도 있고 내가 힘든데 하소연할 데가 없다던가 그런 문제들 그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기본적으로 빨래라든지 뭐 밥 먹는 거라든지 빨래? 자기가 다 그런 실생활적인 것도 다 챙겨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능력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숙학원 추천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 네.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견뎌내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나는 멘탈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숙학원 가는 건 네.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예쁘고 건강한데 빨래도 잘하셨나 봐요.
굉장히 이상적인 분이신데 남자친구는 없다. 네. 왜죠? 그러게요.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원래 대학 가면 남자친구 생기는 거 아닌가요? 저 빼고 다 생깁니다. 정말이에요. 저 빼고 다 생겼습니다. 그렇겠네요. 여러분들 지금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될 시간에 이런 공신과에 만나 와서 강연하고 있으니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현장에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 예. 저쪽에 이제 고3 후배님이 네, 여학생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이제 100일 남두고 N수생인데요. N수, 예. 근데 영역별로 다 나눠봐도 제2외국어까지도 개념이 있고 문제를 어쨌든 적용을 해서 실전에서 그거를 다 개념을 써서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설명을 해서 개념을 설명을 해서 아니면 단권화를 해서 개념을 탄탄히 해서 문제 적용을 하고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공부 방법이든 공부 습관이든 적용을 하려면 제 기존 생활이 있고 말씀하신 약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좀 더 이게 직면할 수 있을지 제가 조금 더 예민하게 냉철하게 저를 돌이켜 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자기 부족한 부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네. 찾을 수 있는지 네. 그런 건가요? 네.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저는 그 실전처럼 시험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모의고사를 그 매달 막 사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때 모의고사를 보면 그 시험 볼 때 문제에 집중뿐만 아니라 내가 그 문제 만약에 내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냥 평소에 문제 풀 때도 나의 단점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건 되게 신경 써서 내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를 이제 시간에 맞춰서 진짜 수능처럼 풀고 나면은 내가 그 긴장감 속에 내가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시험을 볼 땐 진짜 아무것도 참고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내 실력으로 보게 될 텐데 그럼 거기서 틀린 문제는 내가 왜 틀렸는지 뭐 그런 내가 맞은 문제는 어떻게 해서 맞췄는지를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좀 더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시험들을 계속 보면서 느꼈던 게 너무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성격상 그렇게 하면은 그때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개념을 아무리 공부하건 문제 얼마나 적용했건 그 상황에서 긴장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식은땀만 나고 그럴 때는 조금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그 긴장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긴장감이 그냥 시험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뭔가 내가 다 맞춰야겠다는 생각에서 오는 긴장감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만약에 만약 내가 다 맞춰야겠다는 그런 압박에서 오는 긴장감이면은 하나 정도 그 제일 어려운 문제는 빼고 그냥 그건 내가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무조건 그 긴장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긴장감의 원인을 무조건 이뤄야겠다 이런 생각 말고 그거보다 한 단계 낮춰서 그 밑에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더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긴장감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 어떻게 참았어요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마이크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질문만 좀 네, 네 좀. 제가 이제 100일이 남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100일 동안 뭐 영역이 다 이제 몇 가지 여섯 가지가 되고 제2 외국어까지 그러면 영역별로 또 약점별로 어떻게 하면 플랜을 잘 쓸 수 있을지 플래너 쓰셨나요? 플래너 썼습니다. 네. 네, 플래너는 저는 플래너에 어떤 걸 썼냐면 그날 새로 배웠던 거랑 내가 오늘 찾아낸 나의 약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과목마다 다른데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국어는 내가 몰랐던 단어, 몰랐던 개념 이런 거를 정리하는데 플래너를 썼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공식이나 놓치고 있었던 개념 또는 내가 새로 마주했는데 이런 형식이 자주 나온다. 근데 이게 너무 약하다. 이런 문제의 유형을 써놨고 그 영어 같은 경우는 저도
EBS를 되게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 EBS 지문에서 뭐 중심 문장을 찾는다던가 모르는 문장을 찾는다던가 모르는 문법을 찾는다던가 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점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뭐였는지 오늘 깨달은 점을 써놨던 것 같아요. 뭐 사탐이나 제외국어도 똑같이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질문 답변하고 멘토링 한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해 주신 아직 기다려 주세요. 신민영 오신 분한테 큰 박수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